연휴의 첫날인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찾아와 덥겠습니다. 다만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.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전세영 캐스터 나와주시죠. 네,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부터 본격적인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거리에는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요.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시민들이 반소매 차림에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. 다만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. 먼저 내일 낮 최고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전국이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텐데요. 서울은 28도, 광주 26도, 강릉은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. 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만큼 자외선 차단에 특히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이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텐데요.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아침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이번 비 강수량이 꽤 많습니다. 제주도에 많게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.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. 이 비로 인해서 내일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은 19도에 그치는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겠습니다.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. 연휴를 맞아 바깥 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내일은 비바람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결항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.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